네, 만능 양념장 준비입니다. 대파를 써도 되고요. 저는 실파가 있어서 실파로 6~7개예요. 흰 부분 쪽만 이렇게 다듬어 놨고요. 고추는 청양고추 크지 않는 거 3개, 좀 큼직한 홍고추 하나랑 진간장 100ml, 고춧가루 2큰술, 간마늘 1큰술, 깨소금 1큰술 반, 참기름 1큰술, 집간장 2큰술이에요. 물, 정수물 45ml. 이렇게 해서 만능 양념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깨끗이 손질된 실파를 송송 썰어 줄게요. 네, 홍고추도 씨앗을 빼고 송송 썰어져요. 청양고추도 이렇게 갈라서 씨를 이렇게 좀 털어주고, 잘 다져서 용기에다가 넣어줘요. 네, 여기까지 준비가 되었으면 거의 다된 거예요. 여기 파랑 홍고추랑 청양고추 다 썰어서 들어갔잖아요. 자, 양념을 해볼게요. 진간장 100ml예요. 반 컵. 그리고 집간장이에요. 그렇게 짜지 않아요. 2큰술 들어갑니다. 간마늘 1큰술. 고춧가루 2큰술. 물이 45ml예요. 3큰술이에요. 15ml. 15ml 숟가락으로 3큰술. 그리고 참기름 1큰술. 그리고 참깨소금이에요. 1큰술 반. 이렇게 해서 잘 저어주면 끝이에요. 이렇게 해서 간을 봐서 많이 짜다, 내 입에는 짜다 그러면 물을 조금 더 넣으시면 되고요. 조금 달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물엿이나 설탕을 약간만 더 넣으시면 돼요. 물엿을 깜빡했어요. 물엿 한 큰술 넣어주세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부침개 찍어 먹어도 맛있고, 목 같은 거 사다가 이렇게 살짝 무쳐 먹어도 맛있고요. 그리고 두부를 사다가 구워서 이렇게 위에다가 얹어서 먹으면 맛있답니다. 그래서 만능 양념장이죠. 간을 한번 볼게요. 매콤하면서 짭조름하고 고소한 게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드셔보세요. 이렇게 해서 간장 담기 좋은 용기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세요. 그리고 냉장고나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고 조금씩 덜어서 먹으면 돼요. 네,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는 김치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음식들이 좀 오래가고 신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잘 덮어서 김치 냉장고에다가 넣어 놓을 거예요.
만능 양념장 만들기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